자,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32번째 시간. 자, 32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엑시드와 베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네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네 번 중에 첫 번째 시간인 거예요. 자, 잘 듣도록 합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자, 갑니다. 자, 엑시드가 있는데, 자, 엑시드. 엑시드가 무엇이냐? 엑시드가 무엇이냐? 엑시드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엑시드는 있잖아요. 사워 테이스트라 그래가지고 약간 시큼한 맛이 나요. 먹어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엑시드가 뭐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산이잖아, 산, 그렇지? 근데 산인데 이거 식초, 우리 식초를 갖다 먹으면 무슨 맛이나? 시큼한 맛이 나잖아. 냄새도 좀 막 코를 찌르고, 그렇지? 그런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뭐야? 냄새뿐만 아니라 사워 테이스트, 그냥 그 시큼한 맛이 난단 말이야, 그죠? 그게 산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산은요. 메타라고 반응을 해서 뭘 생산하는가 하면은 H2라는 가스를 생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HCl이 어떻게 돼?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H 플러스와 그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로 되죠. 그죠? 됩니까? 이게 산이잖아. H 플러스를 내니까 산인데, 자, 봐봐. H, 이런 HCl이, 자, HCl은 strong acid예요. 강산이에요. 근데 HCl이, 뭐야? 메타라고 반응을 해. 메타라고 반응을 하면 어떻게 돼? NaCl이 만들어지고, H2라는 가스가 나온단 말이야, 가스가. 오케이? 밸런스 맞춰주면 어떻게 돼? H 두 개니까 여기 2 해주고 Cl이 두 개네 두 개니까 2 해주고 나트륨이 두 개니까 소듐이 두 개니까 2 해주고 그지? 어쨌든 간에 자 엑시드를 갖다가 메타라고 반응을 시키면 뭐가 나와? 수소 가스가 뽀로록 하고 나옵니다. 오케이? 그 특성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엑시드에서는 어떻게? pH 인디케이터, 예를 들어서 니트머스 페이퍼라든지 페놀프탈렌 용액의 색깔을 변화를 시킵니다. 아시겠죠? 자, 리트머스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블루 리트머스 페이퍼가 있고요. 레드 리트머스 페이퍼가 있어요. 푸른색의 리트머스 페이퍼가 있고 빨간색의 리트머스 페이퍼가 있는데 이 산에서는요. 푸른색의 리트머스 페이퍼를 레드로 변화를 시킵니다. 붉은색으로 변화시킨다고요. 그 다음에 페놀프탈렌 용액에서는 색깔 변화가 없고요. 오케이? 요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의 특징, 산 어떤 걸 산이라고 하느냐? H+를 잃는 물질을 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봐봐요. HCl이 물속에 들어가면 H+와 Cl-로 디소시에이션 되죠. 헬이 된단 말이야. H+를 내어 놓는단 말이야. 루징 한단 말이야. 그죠? 루징 하죠. 그래서 그건 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H+를 잃는 데 반대로 OH를 갖다 얻으면 어떻게? 그것도 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다음은 베이스에 대한 건데 자, 베이스는 뭐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염기. 그죠? 염기. 근데 맛은 굉장히 뭐 그 쓴맛이 나요. 쓴맛이. 굉장히 쓴맛이 나고 맛을 보면 그다음에 그걸 손으로 이렇게 만져 보면은 미끌미끌해요. 미끌미끌한 느낌이 듭니다. 그게 베이스예요. 베이스.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염기죠. 염기. 오케이. 그 다음에 pH 인디케이터. 예를 들어서 리트머스 페이퍼라든지 페놀프탈렌 용액에서 색깔이 변화가 돼요. 염기 용액에 리트머스 페이퍼를 담그거나 페놀프탈렌 용액에 염기 베이스를 집어 넣으면 조금 몇방울 떨어뜨리면 그 페놀프탈렌 용액의 색깔이 변한단 말이야. 그지? 자, 리트머스 페이퍼가 어떻게 돼? 빨간 리트머스 페이퍼가 푸르게 블루로 변화가 된다는 거야. 레드에서 뭐로 변화돼? 블루로 변화가 된단 말이지. 오케이? 리트머스 페이퍼는 두 종류 색깔이 있다 그랬어. 원래
레드 블루 리트머스 페이퍼, 염기를 테스트할 때는 레드 리트머스 페이퍼를 쓰는데 레드 리트머스 페이퍼가 블루로 변화가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페놉탈레인 용액을 색깔을 변화시켜. 어떻게? 핑크로. 오케이? 레드라고도 하는데 약간 연한 레드라 그래서 핑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레드라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losing OH-를 하면 그게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뭐야? H+를 얻게 되면 그것 또한 베이스가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그게 삼과 염기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 자, 산 염기 우리 하면은 대표적인 반응이 있지. 이거 공부를 했어. 한 번 더 얘기하자고. 자, neutralization reaction. 뭐야? 중화 반응. 중화 반응. 무슨 반응이야? 자, 물을 생산하는 반응이야. 어떻게?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 산과 염기가 믹스 돼가지고 반응을 일으켜서 물을 만드는 반응이 바로 neutralization reaction이라 이거지. 중화 반응.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믹스처가 어떠한 특성도 갖고 있지 않대. 뭐에? 산이거나 혹은 베이스에 어떠한 특성도 갖고 있지 않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 믹스처. 산하고 염기하고 섞어서 반응을 하잖아. 반응을 하고 딱 남은 그 물질. 여기다 뭘 집어넣었다 그랬어? 자, 액시드와 거기다 뭘 또? 베이스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딱 집어넣어서 잘 섞었어. 그지? 잘 섞었단 말이야. 잘 섞었어. 그래서 반응을 했겠지? 근데 반응을 하고 나서 여기에 있는 잘 섞인 요 물질 안에는 뭐야? 액시드의 성질도 없고 베이스의 성질도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으로 뭐야? HCl, 강산, strong acid에 NaOH, strong base를 갖다 섞었더니 뭐야? 물이 나오는 거죠. L은 뭐야? 여기 L, liquid라는 얘기죠.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salt가 나오는 거죠. 이 salt는 뭐야? 액시드의 성질도 없고 베이스의 성질도 없는 neutral한 salt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이게 바로 neutralization reaction입니다. 다시 한번.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 물을 생성시키는 반응이다. 물론 반응한 후에 그 반응한 후 결과물에 어떠한 산의 성질과 염기의 성질도 갖고 있지 않다. 오케이? 그것이 바로 neutralization reaction이다. 됐습니까? 됐습니다.